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거친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해피엔딩 볼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해피엔딩 끝까지. 끝까지요. 신데렐라는 결국엔 왕자는 만나게 되고 저주바닥에 구리였던 왕자는 마법 풀리고 유노리 새끼는 사실은 백조였어. 해피엔딩 이건 너에게도 있어. 왜 끝을 보지 않고서 극장을 나가니 왜 끝을 보지 않고서 책을 덮고 있어. 이야기의 끝을 읽어봐 주겠어. 이 노래의 끝을 들어봐 주겠어. 넌 살아봤듯이 살아남아야 해. 수박 드라이스 남미가 지났을 때처럼 넌 살아봤듯이 살아남아야 해.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처럼 넌 너니 나치에게 불바다가 됐을 때 6.25 3회만에서 우리 함락 당했을 때 임진왜란 조선이 끝난 듯이 컸을 때 이 인생이 끝이란 그런 생각이 들 때 넌 살아남아. 넌 마지막 생존자. 인류가 파괴되더라도 너는 살아남아. 죽지 마라. 누가 죽이더라도 끝내 살아. 시작할게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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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을 죽이러 들었어. 하지만 살아남아 왕자가 됐어. 모세 불사 아래 모든 아이 죽였어. 하나이가 사람 모두를 구원했어. 예수 로물루스와 웨무스 버려졌던 아이들 늑대 젖을 먹고 자라 고대 로마의 영웅. 내가 만약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 누군가 너를 못 살게 군다면 그것은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로 절망에 맞서보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 넌 살아남아. 넌 마지막 생존자. 인류가 파괴되더라도 너는 살아남아. 죽지 마라. 누가 죽이더라도 끝내 살아볼까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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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여러분 이 노래가 끝나고 이 모든 순서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또 똑같이 비참한 상황은 똑같이 놓여져요. 여러분 혼자예요. 그때도 이 노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넌 살아남아. 넌 마지막 생존자. 인류가 파괴되더라도 너는 살아남아. 죽지 마라. 누가 죽이더라도 끝내 살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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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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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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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살자 고모터 한 번 더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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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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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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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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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지금까지 저는 WY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